함께하는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왔네요. 저 오늘 컨셉은 반항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걷는 것도 차박차박 걸고 있어. 원피스에 샌들 신으면 안 되는데 원피스에 샌들도 신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바람이 내 머리만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해치우고 올까요? 처리할까요? 나 오늘 컨셉 반항이야. 네, 저희가 대한 하입니다. 구경하세요. 아, 이 차 아니구나? 이 차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는 주유예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열려라. 안 열리잖아요. 우리 한번 바다 쪽을 건너볼까요? 일단 너무 맑고 깨끗해. 사실 조금 외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처럼. 나 오늘 힘들어. 감독님들께서 카메라에 안 나오시, 오, 찾으지 마세요. 안 나오시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내 맘대로 할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주에 온 것 같구나. 이곳은 제주. 아, 머리. 어, 이곳은 제주. 아, 배고파요. 오늘은 제가 먹고 싶었던 걸 먹는 날이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니까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인가? 자, 이곳은 섭섬 할망 카페라고 보말 칼국수랑 여러 가지 각종 라면이 있는 식당입니다. 제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어요. 밀가루도 한국 우리밀을 쓰고 모든 재료에 조미료 하나도 없고 보시면 뒤에는 넓은 파도가 치는 바다가 보여서 좋죠? 짜잔. 아, 사진 찍고 먹어야 돼.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토마토도 들어있어요. 진짜 자연이다, 자연. 이게 보말이에요?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 막 변화하는 맛 아니겠죠? 진짜 건강한 맛이죠? 맛있다. 내가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오, 꼬들꼬들해. 문어랑 홍합이랑 뭔가 엄청 시원할 것 같아, 맛이. 맛있어요. 다음에 또 먹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우도에 가는데 배 타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우도에서 돌아오는 배인가 봐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지금 배 위에요? 뭐 다를 게 없는데? 우와, 강아지도 있어요, 배에. 움직여.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 볼까요? 짠짠짠짠짠짠. 자, 이제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로 올래요? 우리 카메라 같이 나와요. 우리 같이 놀러 간 것처럼 나와요. 제발 와주세요. 저 며칠 동안 혼자 이거 찍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안녕하세요. 안녕. 조금 부끄러워.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평소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 있고 분량 따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평소에는 점잖고 조용하고 조금 그래요. 이거 타도 돼요? 저거 자동차? 1등이에요. 운전면허 있으세요? 네. 우와, 안녕히 계세요. 저 놀다 갈게요. 도망가자. 재밌게 노세요. 저는 지금 우도에 도착해서 전기 자동차를 타러 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저희 뒤에서 오고 계세요. 저를 따라서.
내가 어디? 우도에 한번 오면 꼭 타봐야 되는 것 같아. 운전면허만 있다면. 저 있어요. 재밌다. 오,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말이 있어요. 말. 말아, 아프지 마, 건강해.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평화롭다. 그래서 여기를 찍어봐. 그런가 봐요.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나오실래요? 혹시 이거 리얼리티 보시는 분들,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말 걸었던 거 죄송해요. 이게 혼자서 분량을 따려니 어려워서 말 걸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아니 오토방구 앞에 카메라 설치하고 탔는데. 갈게요. 달리고 달리고. 안전이 가장 사이드 미러를 꼭 보고.